아니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다고. 갑자기 뇌종양이 생긴 건가요? 아, 그때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뇌하수체가 부어 있어요. 지금도 부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증상은 이제 뇌종양 증상이 맞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뇌종양 같다. 이거 검사 조건 다 보니까 뇌종양 같다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제 종양이 아니고 이제 혈관, 뭐 뇌혈관, 편두통 뭐 이쪽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한 병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기까지가 한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러시아 그때 우리 월드컵 때거든요. 아, 2002년에. 막 대한민국 막 맞아, 할 맞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누워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월드컵을 끼고 러시아에 있다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저는 증상이 어땠냐면 이제 시력이 딱 떨어져요. 시력이 슉 떨어지고 그럼 이제 앞이 잘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 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뇌하고 마치 호두 흔들면 소리 나듯이 뇌하고 머리가 딱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이. 그래서 딱 돌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틀을 갔어요. 그리고 구토하고.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그게 반복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괜찮으면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티고.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서 러시아는 또이그 종합병원 개념이 한국 같지가 않아요. 한국은 속전속결. 네, 그쵸. 딱 가면 스피드잖아요. 예, 네, 그쵸. 진짜 거기 러시아에서 의료 투어 오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뿅 가요.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에. 근데 러시아는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아요. 예, 뭐 사회주의 국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치과 이빨 치료 무료인데 이거 하려면 2년 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빨 다 썩고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한분 만나서 이분이 결과 나오면 이거 이제 진료 내리고 그럼 너 여기 가봐. 그럼 또 가서 기다렸다가 하고 이게 3개월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아프지. 그러다가 이분이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딱 이제 자기가 진단하고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부모님께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평소와 다른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약간 비극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저한테 연락하고 사랑한다 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학교는 잠깐 그만두고 일단 한국에 나와봐라. 왜요? 일단 나와봐라 우리 하자.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사건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막을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그런 뇌종양 진단을 받으시고 어쨌거나 뭐, 아, 내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그 경험이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그 이제 뇌종양, 그러니까 단어는 뇌종양인데 저는 이거는 여러 맥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쵸. 그런 문제가 삶에 닥칠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뭐든 그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그 중압감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임계점을 넘어나면 감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에게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는 어려움이 빡 찾아올 때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당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그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 무너지거나 무너지든지 그쵸.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든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뇌종양 사건이 그런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더 강해지게 만들어준. 강해져요. 어쩌면은 더 강해졌다라기보다 그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프다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어떤 거냐면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의 소중함이 안 느껴지는데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 이러다 진짜 1년 있다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진지하게 그쵸, 들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책에서는 봤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뭐 질문해보고 그쵸, 사명을 그쵸. 찾아라. 근데 그쵸. 그게 그 감정 몰입이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못하니까
자, 1년 남았다면 뭐 하지? 거기서 제가 사실 러시아를 갔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네. 제가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제 필요한 존재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네.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다음 걸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우주항공학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사립학교에 그 미르 정거장 아시죠? 우주 정거장. 네. 그거 실제 참여해서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운명 같은 만남.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주는 돈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립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님들이 고등학생 가르치러 오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미르 정거장 만드는 데 같이 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우주항공학이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죠. 예.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다 해서 제가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가서 이제 우주항공학 거기서 이제 뭐 기체 수리 역학 쪽이었고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아픈 거였죠. 근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에게 1년이 남았다면 계속 우주항공학을 할까? 답이 그냥 아닌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네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 네. 이제 혜민 스님이 말씀하시는 네. 멈추면 비로소 네. 보이는 거. 딱 멈췄더니 아 우주항공학 하려고 했던 건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왜 미국 같은 데 안 가고 왜 굳이 러시아 가냐 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거기다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 그거 증명하고 싶었던 그 동기가 컸던 거예요. 부모님,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뭐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그쵸, 것 같은데 그 일이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거 하고 싶지는 네.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그쵸, 살고 있던 걸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쵸. 사실 공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라는 그것 때문에 막 공부로 그쵸. 인정받으려고 네. 가는 거기에 어쩌면 누군가에겐 자기의 인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남의 인생 사는 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거를 딱 현실을 직시하게 됐던 하나의 도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아,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막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이대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많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1년이 남았다면 이게 아니면 네. 뭐 해야 되냐 네. 이제 그 질문이 그렇죠. 이제 저에게는 그렇죠. 저의 질문은 이제 글로 쏠린 거죠. 네. 거기서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머릿속에 저의 상상이죠. 하얀 캔버스를 그려놓고 네. 그 당시 만으로 23살이었을 거예요. 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걸어온 23년에 의미 있는 순간이 뭐였지? 네. 기분 좋고 행복했던 순간이 뭐였지? 네. 이제 했더니 일종의 점들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connecting the dots 네. 저에게는 그 점들이 찍어지더라고요. 네. 근데요 어김없이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어김없이 사람이 있었고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저를 그냥 품어주신 분들 네네.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믿어주신 분들 네네.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 나를 품어주셨던 분들 부모님 아까 말씀드린 그 김광신 목사님 또 등등 많은 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었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무슨 뭐 지식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네. 친구 관계에서 그 탄탄탄 친구들 어려울 때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있어 아 내가 그냥 먹을 거 샀게 해서 잔뜩 장봐가지고 같이 먹고 막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또 자기를 해나가는 거 그 과정에 내가 함께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간들이 딱 보이면서 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표현이 있죠. Deathbed. 죽기 전에 누워있는 그 침대. 네네. 임종을 앞둔 그 상태에서 삶을 돌아볼 때 고마운 사람을 생각할 텐데 만약 누군가가 윤스키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야 진짜 그 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진짜 진짜를 보게 했네요. 네, 저에게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해져서 이긴 게 아니고 네. 아, 나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못 살아도 네. 한 달을 살아도 아니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네. 살고 싶은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럼 그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뭔가 내 삶을 돌아보셨잖아요.
그때 뭔가 후회되는 거 없었어요? 후회되는 일은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되는 거 없어, 나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면 내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거거든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은 후회인데 저는 이 후회감이 드는 게 오히려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후회감이 들어야지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러우면요 결국은 매너리즘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감이든 뭐든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편한 자극들은요 사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선물이에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뇌중앙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물이죠. 너무너무 큰 선물이죠. 그게 없었다면 저는 공대에서 졸업하고 뭔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잘 나갔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 우주선 쏘는데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 마음에서 저만의 나침반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터치 못했겠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관선도라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관선도요? 네. 관선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 도를 아십니까? 네. 사실 이거 관선도 하니까 어떤 종교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들어도 종교 같은 느낌. 그 길에서. 네, 맞아요. 도를 아십니까? 약간 그 느낌도 났었고. 사실 뭐 태권도, 검도, 뭐 유도, 막 이런 것처럼 어떤 무예? 네, 무예. 무예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관선도라는 거를 제가 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리더십 단체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그냥 그 주제가 너무너무 저한테 관심 있는 주제였고. 그리고 사실 그 뇌종양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제가 찾으면서 짚은 키워드가 리더십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삶에 고마운 분들은 다 훌륭한 리더셨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관심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단무지라는 행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무지요? 네. 단무지 본가요? 단무지라는 이름도 웃기죠. 단무지라는 행사는 이제 한국의 독서 포럼 나비라는 단체에서 연간 코로나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한 5, 600명이 모여서 책만 읽어요. 2박 3일 책을 읽어요. 가족 단위로 와서 2박 3일 책을 읽는 이상한 캠프예요. 그래서 단순 무식 지속. 그래서 단무지.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 네. 그래서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이제 거의 2박 3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안에 패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저희 딜레마가 이거예요. 일단은 주제를 제가 좋아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 교육 몇 번 해봤지 뭐 외부 강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쵸. 저를 뭐 한국에서 누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하는 강의를 어떤 분이 보시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이래 돌고 돌아서 이제 저를 강의 의뢰까지 하신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나는 국적이 다섯 개다라고 하면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강의했었거든요. 청소년 강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국가대표와도 연관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초대받아서 예스는 했는데 제 강의 청중이 어떤지를 이제 나중에 알아봤는데 기본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에요. 애매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애매하지. 초등학생과 그 동생들도 온대요. 야, 너무 넓다. 그리고 진짜. 그들의 부모님도 같이 오신대. 그 난 누구를 위해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얘기를 그때 실감했어요. 아, 초등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의 컨텐츠는 모두에게 통한다. 제가 러시아에서 가이드하면서 느꼈던 거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는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초등학생? 뭐 할지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관선도예요. 아이들이 재미도 있었으면 좀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근데 간단했으면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은 담고 싶고 그 고민을 하다 찾은 게 관선도예요. 그래서 관선도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마스터해야 되는 무예.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리더다운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닮고 싶어 롤모델이야 리더답다는 그 사람들은요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세요. 이들이 관선도 그 리더의 무예를 마스터 하셨는지. 관선도는 관점 선택 태도의 도자를 해서 관선도 그거의 약자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상황에서 네. 리더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안 돼, 절망이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왜 안 돼 되지? 라고 그쵸. 봐요. 그게 보이니까 다른 관점을 가졌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면 몰라도요. 리더다운 사람들은요. 반드시 선택을 하는데 이 대단한 겸손함이 그 안에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해도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치려는 책임감과 그 겸손함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관선도 요거로요. 여러분이 롤모델이다, 리더답다 하는 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이게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뭔가 관점, 선택, 태도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관점, 선택, 태도인가요? 삶에서? 저는 뭐 삶에 강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요. 네네네. 변화를 만들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저는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점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관점이 바뀌면 네. 저는 이걸 도미노 현상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도미노 현상은 하나가 딱 무너짐으로써 그렇죠.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노는 네. 똑같은 거 붙여놓고 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여기에 실리는 힘이 자기보다 큰 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가 그 절대량을 따져봤을 때 네. 요만한 도미노가 넘어질 때 그 다음 도미노 크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 힘으로 넘어뜨리잖아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아, 더 큰 걸 커지는구나 힘이. 그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복리이자 같이 오, 네. 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왜 그렇게 크냐면 네. 이런 도미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그럼 관점을 실제로 뭐 좀 바꾸신 사례나 뭐 남들의 관점 바꾼 적이 뭐 있으신가요? 관점 많죠. 네, 예를 들면 하나만. 네. 아, 저 이제 딸과 이제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네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양육의 전문가여서가 아니고요. 네네네. 같이 고민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아직도 부족한 많은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걸 저희 딸한테 적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뭐냐면 부모로서 가장 하기 쉬운 건 네네. 아예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돼요. 아빠 말 안 들어! 그쵸. 혼난다! 그럼 원하는 그게 딱 나와요. 그쵸, 그쵸.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저희 딸이거든요. 근데 거위 자체가 망가져요. 그렇죠. 아빠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네. 뭐 이 뇌물도 줘보고 다 하죠. 네. 사탕 줄게, 뭐 할게, 네, 이거 할래. 네, 네. 아이가 안 통해요. 네, 네. 장기적으로 안 통해요. 네. 그런데 통하는 거는 아이의 관점이 바뀌면 행동의 변화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의 특징은요, 하나가 넘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태도도 바뀌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내리는 선택도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선도의 시작은 여긴데 아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산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네네. 그냥 그 재미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드르륵 하면서 이제 산수를 하는데 주산학원에서 이제 다 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왔어요. 네. 다 빨간 걸로 짝대기 했다. 뭐야 했더니 하나 개념이 몰라가지고 틀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설명했더니 되는 거예요. 되니까 다음에 가서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오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나 숙제 할래요. 피곤할 시간인데 한대요. 근데 자기가 오늘 거, 내일 거, 다음 거까지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우야 그거 다 못해. 많은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것만 하고 자자. 아니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진짜?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얘가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네. 조금 지니까 딴짓을 해요. 네.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치, 그치. 졸린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가서 잘라 그래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원하진 않지만 그걸 했어요. 시우야 아까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딱 듣죠.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물어본 게 너 시우 친구들 중에 뭐 약속하고 안 지키는 친구들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쁘대요. 왜 나쁘냐? 아 한다 그래놓고 안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우야 아빠에게 잘 들어봐.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시우가 말을 하면 시우 안에 또 다른 시우가 있어. 저희 딸 이름이 시우예요.
시우가 말을 하면 시우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우가 그 얘기를 들어. 그리고 그 또 다른 시우는 시우가 말했으니까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해. 아까 시우가 이거 막 푼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피곤할 것 같아서 이거 말고 이만큼만 하자 했는데 시우가 막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졸리니까 이제 안 하고 가려고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시우는 기분이 어떨까? 이 안에 있는 시우는 시우가 말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우가 졸려서 이래서 안 하면 속상할 것 같아. 그쵸. 아빠는 시우가 지금 졸린 거 알아. 문제 푸는 거 저녁 시간에 힘든 거 알아. 근데 아빠는 시우가 이 안에 있는 시우에게 약속하고 지키는 그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안에 있는 시우가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졸린 거 아는데 시우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니가 이러는 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한 거 다 지켜요. 그래서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힘들죠. 그치, 힘들죠. 근데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니까 그럼 할게요 라고 해서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인생에 도움 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거기보다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거 그거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아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바뀌니까 아이의 태도도 바뀌고 결국은 아빠의 말이 강요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 된 거죠.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야, 아 근데 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시는 문제 푼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관점 관련해서 그 토끼 하고 보기 되게 재밌었어요. 아, 책에 네, 쓰신 거. 예, 그것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토끼와 거북이는 네. 아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러시아에 가도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토끼와 거북이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브라질 계시던 분이 네. 저 과테말라 있을 텐데 오셔서 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네. 그거를 많이 많이 곱씹으면서 네,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스타일로 각색을 했는데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는 네. 보세요. 둘이 경주하고 네. 코끼는 잘난 아니 코끼리래. 토끼는 잘난 척하다가 그 나무 밑에 가서 낮잠 자다가 깊이 잠들어 버리고 네. 거북이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서 이겼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토끼 같이 잘난 척하지 말자. 거북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그쵸. 가지고 끝까지만 할 수 있다. 네. 이거 배웠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그거 배웠대요. 그런데요, 토끼가 진짜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말씀드리자면 토끼랑 네. 거북이는 절친이었어요. 우리 대표님도 죽마고 있으세요. 네, 네. 그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 그냥 끈끈한. 네, 네. 그런데요, 사춘기가 딱 되니까요. 네. 거북이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네. 나는 너무 느려. 나는 너무 느려. 그러면서 막 신나게 놀던 거북이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자신과 자존감이 바닥을 딱 찍는데 친구, 거북이를 너무 사랑했던 친구, 토끼는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치. 그건 뭘 하겠어요? 얘기해 주겠죠. 네. 거북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는 보통 거북이가 아니라고. 이제 느린 애한테 빠르다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달리기 순이 아니야. 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너는 네. 보통 거북이니 너는 닌자 거북이의 후예잖아. 이제 막 격려해 주는 네. 거예요. 막 긍정적인 단어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런데 안 통해요. 사춘기 때는 다가갈수록 이제 밀쳐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북이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토끼가 고민하다가 네. 서점에 가서 책을 봤대요. 네. 책을 봤습니다. 네. 넥스트 리딩이라는 책을 네, 봤어요. 네. 그 책을 딱 읽는데 네. 넥스트 리딩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복 네. 작가님의. 네. 근데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책을 딱 읽다 말고 덮고 네. 뛰어갔어요. 거북이 집으로. 네. 거북이 집에 가서 막 다른 동물들 다 와 있는데 거기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요. 거북이 속을 퍽퍽 긁는 네, 거예요. 네. 거북이 속이 거북해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참던 거북이가 갑자기 네.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토끼 너 이 자식 한판 붙어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함과 동시에 후회될 때 있잖아요. 네. 딱 거북이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말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데 이걸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쵸, 그쵸. 다들 막 거북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음날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하루를 미뤘어요. 네, 네. 하루를 미루고 딱 왔는데 거북이 눈이 빨개요. 토끼 눈도 빨개요. 왜? 거북이는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네, 네. 토끼는 친구 거북이가
잠 못 잘 거 알았거든요. 둘 다 시뻘게서 왔는데 네. 토끼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북이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토끼가 딱 보는데 네. 경주하기 바로 전에 거북이가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긴장하고 있는 네. 그래서 거북이가 떨고 있는 걸 딱 본 토끼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 말을 남깁니다. 네. 오늘은 내가 한 발로 뛰어도 너 이긴다. 아 갑자기 거북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어제 열받았다. 그랬더니 떨고 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 짜식 하면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 생긴 네.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토끼가 안심을 해요. 그리고 경주가 딱 시작되니까 토끼는 쏜사같이 달려가서 네. 미리 받았던 그 나무 밑에 딱 가요. 네. 거북이가 오면서 잘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가서 딱 누운 거예요. 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북아 사랑하는 내 친구 거북아 제발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만 기억하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언제까지요? 환호성이 들릴 때까지. 환호성이 딱 들리니까 네. 토끼가 그때 됐다 하면서 네. 마치 자다 깬 것처럼 네. 쏜사같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는데 다들 동물들이 막 얼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최고야. 네. 그러면서 우리 거북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렇게 하면 된다. 거의 뭐 거북이 리더십이 거의 뭐 정설이 된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토끼가 딱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잘 됐다. 쌤통이다. 네네네, 그치. 고소하다. 네네, 그치. 근데요 토끼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토끼의 모든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였어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거북이. 거북이가 무너졌던 야.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북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걸 딱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든 동물들은 토끼가 억울해서 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책보다 더 재밌네.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원조 같기도 하고 약간 왜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 토끼가 진짜 좋은 친구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네. 뭐 결국은 이야기는 누군가가 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 가능성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요. 네. 저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는다. 아우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내가 가지는 확신이 만약에 코끼리 전체의 일부에 대한 확신이라면 어떻겠어? 그렇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네가 틀리고 내가 오라가 아니고 네. 내가 보는 게 옳긴 옳은데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토끼와 거북이 사례로서 내가 살면서 보는 많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다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귀를 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다른 동화도 각색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시리즈가 있나요? 혹시? 동화 시리즈는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많은 책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그걸 너무 좋겠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